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라정진 그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그 의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본게 레지던트 과 선택에 들었는데, 네네. 그럼 레지던트 과 선택한 이후에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뭐 힘들다고 뭐 이러던데, 어떤 일이 있나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어떤 과든 정말 안 힘든 과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과든 다 애환이 있고요. 특히 뭐 연차 따라 다른데 1년차는 정말 어느 과라든 정말 쉬운 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저희 다른 과는 전잘 모르니까 소아과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네,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었고요. 처음에 예전에 레지던트 들어가기 전에 누가 뭐 병원에서 하다가 중간에 하다가 도망쳤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도대체 왜 도망치냐. 어차피 힘든 거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가면 뭐 그냥 그 정도 참아야지. 사실 저도 도망쳤어요, 1년차 때. 도망친다는 게 어떻게 도망친다는 거예요? 아예 안 아, 그러니까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병원, 원래 기본적으로 거의 퇴근이 없거든요. 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법도 좀 개정되고 해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1년 365일 중에서 딱 여름 휴가, 겨울 휴가 있었나? 그거를 제외하고는 그냥 나머지는 다 출근해요. 여름에 한 3, 4일? 아니, 그래도 한 일주일 아, 정도는 줘요. 일주일? 한 번, 그 정도 주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을 다 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어떤 파트를 만드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일을 극악무도하게 많이 할 때는, 제가 기억나는 게그 소아 종양 파트, 그러니까 이식 환자들 있어요. 그러니까 종양 환자에서 그 이식이라는 게 그냥 장기 이식이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 이제 골수 이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이식하는 그런 환자인데, 그런 환자를 볼 때는 환자가 워낙 중환이고 힘드니까 계속 케어를 해요. 제가 그러니까 24시 거기 그 파트를 맡는 동안은 24시간 온콜이에요. 온콜이라는 게 계속 전화를 받아야 돼요. 병원에 있는 동안은 계속 있고, 그거를 제가 한두달반 정도 연습해봤는데, 두달 반을? 예, 그러면 그럼 기본적으로 잠은 못 자요, 그러면? 잠을 이제 그 짬짬이 자는 거죠. 기본적으로 일과 시간 내에는 정말 미친 듯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요. 일과 시간이, 그러니까 오프라는 개념이, 다른 데는 오프라 그러면은 이제 병원 출근 안 하는 건데, 저희는 오프가 뭐냐면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을 안 하는 게 루틴이 기본이고, 퇴근을 하는 날이 오프예요. 근데 퇴근을 해도 뭐 빨리 해봤자 정말 7, 8시? 저녁에? 네, 저녁 7, 8시. 그러면 며칠 출근해, 그 다음에? 다음날 보통 6시 정도에 6시? 출근을 하고, 빨리 출근하면은, 늦게 퇴근하면은 뭐 9시, 10시, 11시에 퇴근을 해서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오는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게 오프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는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이식 파트를 맡을 때는요, 콜이, 온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루틴 콜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4시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전화가 와요. 왜냐하면 그 환자 상태를 저한테 보고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있을 때는 하는데, 병원에 퇴근할 때도 이 환자가 어떤 상태다라는 걸 4시간에 한 번씩 저한테 보고를 해주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조정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조정해 주세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식 뭐 당일이랄지 되게 안 좋을 때, 환자가 안 좋을 때는 2시간에 한 번씩 콜이 와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말하는 건 이제 밤새도록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2시간에 한번 콜 온다는 건밤 12시, 새벽 2시, 새벽 4시, 새벽 6시에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저한테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자도 그때는 2시간 이상은 이어서 연속으로 자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그 생활을 이제 몇달 동안 계속해야 돼요. 그럼 그 당시에는 레지던트는 지금은 모르죠. 월급은 얼마 받나요, 한 달에? 그게 병원마다 차이가 좀 큰데, 그래도 세브란스가 좀 많이 주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월급이 한 세후로 한300 몇십 300? 정도, 300 몇십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많이 주는, 요즘은 좀더 올랐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뭐 그때. 이게 물론 뭐 24시간 일하는 거에 비하면 뭐 아예 그렇긴 한데, 뭐, 그 정도면 많이 받는 편이니까. 그러면 1년차 말고 2, 3년차는 좀 편해지나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과마다 다르고, 과 내에서도 파트별로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사실 소아과 보통 메이저 과라고 하는 게요, 내외 산소 그렇게 얘기해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메이저 파트라고 해서 사람의 바이탈을 다루는 그런 과인데, 그런 과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는 편해지는데 4년차가 돼도 완전히 이렇게 편해지지는 않아요. 레전드 4년까지 하는 거였네, 원래? 요즘에는 조금 조정이 있어요. 내과도 이제 3년으로 줄었고 그렇긴 한데, 내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펠로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길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4년인데, 4년차가 되어도 이제 조금 마이너과는 상대적으로 조금 편한 건 있긴 한데, 퇴근을 제대로 하니까. 근데 메이저과는 4년차가 되어도 좀 아무래도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올라갈수록 이제 그런 보고, 그러니까 퇴근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아랫 연차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위에서 이제 커트를 해서 이제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완전히 이제 다 놓고
생활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럼 이제 레지던트 끝나면 주로 가는 데가 주로 어디로 가나요? 뭐 대학으로 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개업을 어떻게 하나요? 아, 이제 거기서 많이 갈라지는데 기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남자 여자 차이가 조금 더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그러니까 병원에 여자분들이 조금 더 이제 큰 병원을 선호를 하는 편이신 것 같아요. 뭐 남자들 중에서도 선호하는 사람도 많긴 한데 이제 큰 병원에서 계속 남아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저처럼 아예 그냥 밖으로 빨리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계속 큰 병원에 남아 계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서 의대 교수까지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그냥 이제 빨리 나오고 싶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나온다고 하는 게 개업을 한다는 건데 네네네. 개업을 하려면 이게 처음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보통은 이제 바로 개원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보통은 개원하기 전에 한 1, 2년 정도는 이제 공직위를 보통 생활을 많이 하는 경우. 공직위가 뭐예요? 이제 소위 월급쟁이 의사. 아. 그러니까 이미 개원하신 분이나 다른 병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거고. 아, 그리고 개원도 과마다 되게 차이 커요. 소아과는 개원하기가 되게 쉽고 많이 하는 편인데, 예를 들면 뭐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개원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워낙 힘든 과라서 개원하기가 거기는 대부분 거기는 이제 일단은 어딘가에 공직으로 들어 큰 병원이든 작은 병원이든 공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소아과는 개원을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되게 소아과나 뭐 이비인후과나 가정의학과 같은 개원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공직으로 한 1, 2년 해보고 일단 대충 이제 대학병원에서 보는 진료랑 그 일반 개인 병원에서 보는 진료랑은 좀 진료의 내용과 그 방법이 좀 많이 달라요. 아. 그래서 공직을 하면서 약간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아 이제 이렇구나라는 이제 감을 좀 잡거든요. 그러면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하실 때 월급이랑 공직이랑 월급이랑 뭐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많이 나죠. 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레지던트 때보다는 일단은 점프를 확 하죠. 대충 얼마나 받아요, 대충? 레지던트 때보다는 뭐 최소한 두세 배 정도는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 공직에 만약 하면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주말엔 쉬고 평일에만 나가나요, 그러면? 그건 계약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아. 계약하기 나름이고 공직이도 어떤 이제 예를 들어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애 키우고 뭐 그런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분들은 파트타임으로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짧게 뭐 오전 진료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애 어린이집 보내놓고 오전 진료 딱 하고 오후에는 이제 하고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뭐 며칠만 딱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공직을 이제 쓰고 있는 편인데 공직의 선생님들 보면. 이제 풀타임으로 하셨던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트타임으로 짧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개업을 하시면 개업할 때 뭐 어려움 뭐 이런 건 있나요? 그쪽은? 기본적으로 모든 자영업자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거는요. 처음에 이제 개원하고 나서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개원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 공직이 때가 편했다. 아 그런 또 있어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이제 뭐 돈벌이 자체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거 말 그대로 자영업이거든요. 자영업이기 때문에 계속 항상 불안감도 있고요. 과연 이게 잘 애초에 개원할 때부터 잘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뭐 그런 불안감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여러 가지 생각보다 신경 써야 될 거리가 정말 많아요. 정말 그러니까 직원 제일 힘든 거는 이제 직원들 인사가 많더라고 직원들 관리하거나 그러니까 직원들을 구하는 것도 힘들고 제 마음에 드는 그리고 직원이 뭔가 좀 저랑 잘 안 맞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문제가 제일 하고 저희 이제 옆에 있는 다른 뭐 옆에 내과랑 치과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점심을 한 번씩 가끔 하는데 하면 항상 이제 대부분 그 애완들을 얘기하죠. 자영업자 애완 제일 근데 많이 하는 게 직원들 이야기예요. 어느 파트나 이제 저랑 맞는 사람을 써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안 맞으면 좀 힘들어요. 저희라고 안 된다고 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저희도 소갈이를 되게 많이 해요. 일단은 그러면 수입은 계속 꾸준하게 뭐 일정한 거 아니면 또 왔다 갔다 하나요? 또?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자영업자니까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정말 저희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아과도 사실 비수기성수기가 있어요. 소아과뿐이 아니고 모든 과가 비수기성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비수기 때 해보면은 진짜 성수기 말고 비수기 때는 뭐 거의 뭐 벌이가 없거나 적자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비수기라는 게 이제 감기를 안 걸린다거나 배탈이 안 난다거나 네, 그게 저희는 계절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수기, 성수기 환자 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저희가 대표적인 비수기가 1월 달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겨울에 의외로 환자가 없거든요. 신기하네. 여름과 겨울에 환자가 없고 봄과 가을에 환자가 많아요. 근데 이제 비수기 때 환자 진짜 없을 때와 환자가 성수기 때 제일 많을 때를 비교를 하면은 환자 수가 거의 한 뭐
많이 캐 나면 한 세네 배 아, 그래. 이상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진료도 제가 병원을 잘 모르지만 이게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사람 많으면 좀 적게 하고 조금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나요? 그게 병원은 좀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병원의 가장 큰게 저희 이제 욕심 해보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성숙기 때 환자가 많고 하니까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아, 힘들다 하면서 일을 하는데 환자가 없어지는 비수기가 하면 정말 하루 종일 진료실에 앉아서 막 인터넷만 하고 책 아, 보고 그래. 그래요. 아. 예. 근데 내가 이거를 열어놔. 이 시간에 계속 열어놔야 되나? 말 그대로 맘같아서는 진짜 단축 진료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병원이란 특성상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유동적으로 진료를 하는 게 지맘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그러면 이제 같아요. 그 의사 개업을 해서 워라밸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워라밸이 대부분의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들은 뭐 개원에든 병원에 큰 병원에 계시는 워라밸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좋지는 않은데 이제 아예 시니어분들이나 그분들 이제 돈벌 생각 전혀 없고 하시는 분들은 워라밸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 말고 이제 젊은 의사들 기준으로는 이렇게 대부분 좋진 않아요. 어떻게 안 좋다는 건가요, 그게?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고 왜냐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개업을 했는데도? 그렇죠. 개업하면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공직위가 오히려 워라밸은 나아요. 공직위는 어쨌든 출퇴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 일하면 되는데 공직위가 아닌 개원의들은 오히려 자기 자영업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나요. 그걸. 근데 이제 하기 나름인 게 사실은 이제 한마디로 예를 들면 저희 동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분은 제가 알기로 지금 매일 월화수목 금토일 아, 일요일까지 일요일도 진료하세요? 소아과는 일요일 하는 데도 꽤 많아요. 많고 매일 평일 날은 매일 8시까지 저녁 8시까지 그다음에 뭐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도 뭐 하고 그거를 지금 7년 8년째 혼자서 계속하고 계세요. 휴가도 거의 안 가시는 걸 알고 있고요. 너무 힘들고 저는 상상만 해도 힘든데 근데 이제 뭐 그분은 뭐 거기에 적응되고 잘 하시니까 좋은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는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워라밸을 맞추려면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능해요.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니고 의사 아닌 사람들이 보면은 아 그냥 진료 시간 줄이면 되는데 돈더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처음에 그게 마음처럼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또 이제 그 소아과에 대한 내용 좀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이 좀 길어요.